하게 해주세요. 배달일도 좋고요, 설거지도 좋고요, 청소랑 주방부도 다 잘할 수 있어요. 아니, 그러면 병이는 어쩌고? 저요? 아 참, 저야 깡순이 오겠다면 대환영! 제가 무조건 양보죠. 저 미래배도 오라는데 많아요. 이게 통해선 스카우트 대상 1호라고요. 자식이 곧 죽어도 큰 소리는. 에이, 자식. 야, 그나저나 강순아. 네가 이렇게 돈을 벌어야 할 정도로 그렇게 수봉이네 집이 어렵냐? 저 그런 건 아니고요. 저도 작게나마 보탬이 되고 싶어서요. 그동안 신세 진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닐 텐데 뭐 다른 데서 일하는 것보다 여기가 좋을 것 같아서요. 아니 그렇긴 하다만. 그건 안 돼. 야? 엄마. 아, 누님. 넌 13살 어린애야. 여기서 일하기엔 무리야. 저 아줌니, 지도 수봉이네 집에 밥값이라도 하고 싶어서 그래요. 저 솔직히 돈 버는 사람은 없고 돈 쓸 데 많고 걱정이 태산이구만요. 월급은 조금만 주셔도 돼요. 쌀값이라도 제가 보탤 수 있게만 해주세요. 야? 수봉이 할머니도 아시니? 아니요. 그럼 더더욱 안 돼. 엄마. 누님, 깡순이 일 잘해요. 아, 덜렁대는 저보다 아마 10배는 나을걸요? 아무튼 안 된다. 그럼 다른 데라도 알아봐야겠네요. 죄송해요. 뭐? 강순아! 야? 너 진짜 딴 데라도 알아볼 생각이야? 야. 아유, 아니 그건 더 위험하지. 이상한 데면 혹시라도 큰일 나지, 그럼. 응? 그럼요. 아, 혹시 알아요? 그 일만 잔뜩 시켜놓고 돈 대먹고 도망갔지? 아유야. 아니 그럼요. 제가 당해봐서 아는데요. 일 못한다고 막 때리기까지 하는 데도 있어요. 좋아. 그럼 내일부터 나와. 고마워요, 아주님. 고마워요. 그럼 언니, 내일부터 우리 집에서 일하는 거야? 9만원, 3만원, 45,000원, 3만원, 4만원, 3만원. 야, 너 현대도 너무한다. 너희 왔다지오야 우리 지나 명품. 너희 셔츠 한 벌 얼만 줄이나 알아? 야, 아무리 명품이라고 해도 입던 걸 5만원에 판다는 게 말이 되냐? 진짜 거짓말 하나도 안 보태고 딱 한 번 입은 거다. 그리고 명품이 달리 명품이냐? 입을수록 편안한 느낌 왔다지요. 몰라? 3만원 준다 한번 생각해볼게. 없던 걸로 하자. 너 아니 팔 데가 없는 줄 아냐? 야, 잠깐만 잠깐만. 그래 좋아, 4만원. 됐지? 야, 근데 너 니네 아빠 몰래 돈 쓸려 생겼냐? 아까워서 입지도 못하던 옷을 다 팔고. 옷장에 철철 넘쳐나서 옷 정리 좀 싹 하고 새로 살려 그러지. 야, 대신 콜라값은 네가 내라. 미쳤니? 4만원에서 콜라값 내면 뭐가 남냐? 나 먼저 간다. 야, 어서 사. 고마워, 승준아. 에이, 고맙긴. 내가 더 고맙지. 오늘 생일 파티 정말 근사했어. 난 그렇게 멋진 생일 파티 처음 봤어. 우리 엄마가 너 온다고 아주 특별하게 준비해 주신 거야. 고마워. 들어가. 잘 가. 응. 강혜리.
마음에 들어. 네가 주인공으로 뽑혔대. 정말이야? 조태일, 너까지 현지 모른 척하면 죄받아. 혜리한테 왕따 당해도 현지 너 좋아한 거 후회 안 한대. 아, 한 시간만 더. 아, 안 돼. 대공사 중이야. 지지배. 취사해서 안 간다. 아니, 어디서 무슨 얘기를 듣고 오셨는지 모르겠는데. 네? 기억 상실증이라뇨? 야, 뭐야? 천마 중학생한테 까불고 있어. 아니야? 여기서 좋겠다. 뭐야? 소리인 거예요?